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월 5일 날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첫 번째 소제목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소제목을 마치고 두 번째 소제목 하나를 하다 말았는데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의 사람들을 봤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신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조건 없이 보겠습니다. 현현하신 우리 눈앞에 2000년 전에 우리 눈앞에 현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또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냥 음성만 들었던 가리지 않고 같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뭐 누구나가 다 들었던 건 아니니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 우리 30절 길선이요. 30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그러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래, 소경이. 소경. 이 참,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휴대가 되잖아요. 그쵸? 펼치면 이제 막대기가 되는데 그 이제 그게 나무 같은데 그 나무 안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이. 줄이 있어가지고 탄력 있는 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이 바닥을 치더라도 이게 그 손가락이나 손목에 그 충격을 주지 않도록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살 때 이제 전철을 타다 보면은 전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맹인들이 보여요. 가끔 보면은 얼마나 힘들까? 저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나름 잘 걸어가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있잖아요. 눈에 안대를 하고 살게 되면 그 삶이 비참함을 알게 돼요. 비참함. 마음대로 못 가니겠죠?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근데 참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인생이죠. 슬픈 인생이고 미천한 사람인데 주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두 소경을 만나요.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야.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 눈 뜨고 싶어서 이렇게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만났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안 만났다. 대답하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야,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야, 뭐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2023년 지금 3월달인데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믿은 만큼 여러분들 삶이 천국을 향해 걷게 됩니다. 왜 나이 머리에? 아, 깜짝이야. 한쪽은 뭐예요? 되게 참회해요? 뭐예요? 예? 네? 아, 서민자. 그니까 아무나 접근하지 마라. 오, 오른쪽은요? 여기 귀여운 알파카. 아무도 접근하지 마라. 선인장. 예,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나이 저 금년에 지금 몇 학년이지? 몇 학년? 3학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랬죠? 학교 갈 때 생김책 들고 가라고. 예, 하루에 학교 가서 5분을 읽더라도 읽으세요. 나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돌아다니는 영업을 들 때 전철에 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좀 이렇게 단단한 가방인데 그 복도 이 통로 쪽에다가 가방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 이제 가방이 딱딱해가지고 그 가방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의지했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말씀 붙은 사람 치고 이 땅에서 저는 뭐 부자를 떠나서 굶어죽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삶이 공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뭐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이 교회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있죠?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요. 자, 아무튼 이 미천한 소경둘에게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 자,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자,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는 좀 음성 듣는 거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든 음성을 들은 특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8장 2절에 3절이요. 자, 우리 진철이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2023년에 한국에 있는 인구를 2000년 전으로 당겨가지고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해서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게 했다면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을까? 참 무릎 똑같아.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하고 똑같을 것 같아. 똑같아요. 제가 지금 눈앞에 현현하신 예수님께 말을 걸었던 예수님께 질병을 가지고 접근을 했든 간에 이들이 복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죽음을 뜻해요. 왜냐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입장에서 그들의 종교 입장에서는 유일을 씌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맞짱을 뜨는 거거든요. 신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 이미 신이 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또한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 신은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 말을 하고 접근을 한다? 이 돌에 맞아 죽을 인간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현현하셨지만
소경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목숨을 건 믿음이다. 목숨을 건 믿음이다. 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야, 이 믿음 때문에 있잖아요. 이 문둥병자도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거예요. 좀 기가 막히죠? 다들 이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우리 호영이 호영이.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불을 말씀하시더니 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어느 집에 들어간 거야? 어느 집에 들어간 거야? 어느 집에? 응? 영혼들을 만나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였대.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들으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복이 있는 거야.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요, 간신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신히. 예수께서 저희에게 돌을, 네,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돌을 어떤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시더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가버나움에 이 어느 집에 모인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모인 거예요. 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속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네, 강렬이가 천안으로 오늘 이렇게 진보다리를 들고 2시 땐가 2시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온답니다. 천안에 머물려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강렬이도 인도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영육 간에 치료받고 성장되는 그런 경우 되기 원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귀한 영혼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사울이 주의 지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세상에게 가서 바네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여 이기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불은 남녀하고 결각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구름이 하늘에서 빛이 저를 눌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나 왔을 때에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듣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이 살기라는 게요, 이 살인의 기분이야. 그 잡는 족족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자,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작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원한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야,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바울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는. 야, 이게, 어? 우리 재훈씨가, 화성길을 지나가는데, 재훈아, 재훈,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진철아, 진철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주여 뒤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야, 이 대목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알려줄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뭐라고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래서 있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소제목 딱 다루겠지만, 많은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운드로 들려요. 이 귀로 들려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려요, 귀로. 이 첫 번째. 좀 이따가 소제목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운드로 들립니다. 이 귀로 들려요, 귀로. 직접 듣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은 옛 이름 사울, 이 바울도 귀로 들었어요. 귀로 하나님 음성은 귀로 들리. 왜요? 여러분 좀 이따가 같이 볼 건데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에 엄청난 모세를 비롯해서 엄청난 사람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귀로 들었어요. 귀로. 왜 그랬잖아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혼 육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게 육이에요. 영혼 육 가운데 가장 영적이지 못한 게 육이라고, 육.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 사람은 귀로 듣지 못하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귀로 들어요. 믿음이 없는 거야. 이 귀로 들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리느냐? 예, 여기를 쳐요, 여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감동을 준다. 이제 그러시는데, 또는 영감, 그런데 영감, 네. 할망구 영감 아닙니다. 네, 그런 영감 아니에요. 예, 영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드디어 있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 자.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 세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봤고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 우리 시영씨.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이죠?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요, 바나바가 섬김도 잘했지만 사도 바울을 세우려고 참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세우려고 두 단위도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나바 같은 영혼들이 교회에 참 필요한 거예요. 1인자가 아니라 이제 바나바는 2인자인데 1인자가, 여러분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교회에 무슨 혼적인 어떤 육적인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끄는 자를 제가 지금 1인자. 맨 앞에서 총대를 맨 자인데 이 맨 앞에서 총대를 맬 바울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안디옥에 데려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갖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재용 씨도 제자고 진철이도 제자고 우리 변협자도 제자고 우리 호영이도 제자고 여러분 다 제자야. 이 주님의 제자라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게. 자, 근데 있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도착했답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서가는 이 초창기 모습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서가는 이 처음의 모습인데 선지자들이 있었다. 자, 그 중에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대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성령께 음성을 듣고 한마디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천하가 크게 흉년 기근이 들리라.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 모습인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초창기 교회,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 역할하는 자가 있었다. 주로 예언을 담당해요. 예언합니다. 주로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이 선지자들은요. 자, 우리 12장 우리 7절입니다. 7절에서 우리 11절. 우리 지수 어머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2장을 보면 12장이 이제 예언 그 은사장인데 은사장. 은사라는 게 이런 게 있다. 누가 주시는 거다.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향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 볼까요? 13장 8절 볼까요? 8절요. 8절.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교회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할 거냐면요. 현대교회는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 정통교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은사가 다 폐해졌대요. 이 은사가 다 사라졌대요. 무의미하다.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의미하더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이 이 땅 교회를 이러한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또 더러 많은 병 뒤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병을 쫓아내시면서 이, 결국 원인이 되는 악령을 쫓아내시고 이 교회로부터 악귀를 쫓아낸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은사가 다 사라졌대. 이유가 뭐냐면 13장 8절에요.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은사장의 일부만 폐한다고 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다 그칠 거란, 다 그칠 거다. 예언의 은사도 중단, 방언의 은사도 중단, 지식의 은사도 중단될 거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 이제 10절이 줍니다. 10절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요.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번교체는 은사, 뭐 기타 등등 모든 은사가 다 멈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온전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이 완성되는 시점이라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면 신구약이 완성이 되는 시점이면은 모든 은사가 폐한.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합동, 특히 합동 측 같은 그런 교단에서는 그래서 병 고치는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이요? 절대로 허용 안 해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은사, 기타 모든 은사, 모든 은사를 다 부정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이게 무서운 해석이에요. 무서운.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문맥을요. 문맥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은사를 말해요. 모든 은사는 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신구약이 만들어진 시점부터는 모든 은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 합동 측, 이 고신 측 이런 데서는요. 예언, 뭐 병 고치는 안수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2절에 답이 나와요. 그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이 그때가 뭘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온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은사 이 부분적으로 하는 그 희미한 그러니까 주님을 온 우리가 이제 가장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더듬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 이 부분적인 것, 부족했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더듬었지만 그때는 주님이 이때는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을 말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각 종류의 은사로 우리가 주님을 더듬었지만 그때는 주님 오실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가 없게 된다. 그죠? 여러분들 주님 오셨는데도 예언할 거예요? 그대로 갈 건데? 주님이 오셨는데 이 땅의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필요하겠죠? 필요 없죠. 이 땅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은사는 멈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이 은사들은 폐하게 된다. 사실은 근데 제가 먼저 얘기했던 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종 은사를 못하게 합니다. 은사를 쓰지 못하게 해요. 자,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 고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우리 7절입니다. 7절.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면, 8절에서 10절의 은사가 지금도 이 땅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다. 충만할 수 있다. 충만할 수 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 누구죠? 거룩한 성도들이다. 그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 땅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신다. 어떤 걸요? 8절부터 10절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신다. 어떠니? 어떤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런데 은사 가운데 있잖아요. 1번, 2번이 말씀이랑 관련되어 있다. 말씀이랑. 어떠니? 어떤 성도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신구약 말씀을 잘 깨닫고 신구약 말씀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그리고 은사의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다. 말씀의 은사. 다른 이에게는, 다른 성도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요, 순교현장에서 나타나요. 순교현장에서 막 목을 베는데, 한 사람을 쫙 베더니 두 번째 목 베임을 받을 사람이 나오면 5초 안에 나오면은 다 살려주겠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거의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거의 안 나가. 만약 5초 안에 내가 타임을 누르는데 5초 안에 아무도 두 번째 목뱀을 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 교인들 120명은 다 죽을 거 알았어? 하고 총을 꽝 쏘고요. 첫 번째 목뱀 사람 목을 머리를 딱 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 타임을 누른다. 땅! 사실은 있잖아요. 100군데 가운데 한두 군데나 나가지 내가 두 번째 목뱀 대상이 되고 싶지 않거든.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복을 베더니 나머지는 다 살려주는 거예요. 가라이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목사를 잘 만났네? 어? 사실 내가 진짜로 아무도 안 나면 다 죽이려고 했거든, 목사부터? 야, 너희 목사, 너희 사랑하나 보다? 다 가. 너희는 다 살아서 가. 다음에 만나더라도 너희 목사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게를랄 군이 너희는 반대 살려줄게. 야, 너희는 의리가 있네. 너희 교회는 의리가 있네. 내가 지금까지 있잖아. 아프리카 이 나라에서 게릴라 활동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는 지금 처음 봤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또는 곳곳에서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속?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그런 순교 현장에서 이렇게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 목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 거의 안 나가거든, 거의. 근데 왜 나갈까, 여러분들? 내가 목이 베어도 주님께 갈 걸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건을 계기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건을 계기로 나머지 살았던 성도들이 죽는 날까지 진짜 한두 번 펴놓고는 아마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 거야. 자,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일반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갖는 이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자기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타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장로가, 또는 일개 중학생이 믿는 그 중학생이 온 교인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른다든가, 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네, 뭐든지 다 될 수 있겠죠. 뭐 나이를 초월해서
믿으면서는 응할 수 있다. 어떤 얘기를, 어떤 성도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야, 이게 저에게는 좀 있죠? 저에게 좀 있는데, 뭐 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임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직분을 떠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성도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신대. 예언하는, 이 예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듣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사장을 보면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께서 특별히 지명하는 사람, 그냥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요, 믿음이 신실한 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누구나.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우리 14절. 디모데전서 우리 4장 우리 14절입니다. 4장 14절이요. 우리 라이 엄마의 라이 엄마. 우리 4장 14절은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은사, 네 안에 은사가 있대요.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 예언으로 받은 것을 한마디로 소홀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잘 사용해라. 잘 사용해라. 자, 그런데 있잖아요. 안수 받을 때 예언이 임했나 봐요. 예언이 임했다. 근데 이제 디모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에게도 예언이 임하기도 한다. 사역자에게 음성이 들리기도 한다. 또 일반 성도에게도 들을 수 있다. 예.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이 지상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8절의 10절의 은사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그래요. 누가 뭐래든 저는 말씀대로 갑니다. 말씀대로. 왜요? 교회가 존재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폐해졌다? 그런 말씀들을 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성령의 나타남이 사라진다고? 아니, 교회가 존재하는데 성령이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모든 은사를 다 폐했다 그래요? 그런 망발이 있나? 뭐 교회들을 다 말아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 땅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고. 무슨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은사가 다 중단됐다 그러면요, 저는 그 사람 이름을 호명해서 유튜브에 영혼을 죽이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거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 은사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개방적이야. 사실은 보수파들은요, 은사를 다 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사를 또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개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자 목사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반면에 또 굉장히 또 진보적이야. 근데 성령님의 역사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에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 그런데 또 성령의 역사는 당신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지 못하게 하세요. 자, 아무튼 있잖아요. 아무튼 누가 뭐라든, 누가 뭐 저지를 하든, 저는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저는 말씀대로 갈 겁니다. 말씀대로. 네.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음성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음성의 특징, 하나님 음성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요. 우리 지수요, 지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운드가 들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귀에 들렸다. 아담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의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면 귀로 들어요. 귀로. 귀로. 왜요? 가장 영혼육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육이다. 육이 들어야 돼. 육이 들어야 된다. 민수기 우리 7장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우리 89절입니다. 89절.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우리 구약 208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저 길선이 길선이 모세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징벌궤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귀에 들린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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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 거예요. 구약의 진짜 뭐 거의 대부분은 다 이 귀로 들어요. 귀로 귀로. 그래서 이제 이번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엄청난 사람들이 귀로 들었구나. 이 귀로 들었구나. 귀로. 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있잖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은 제대로 들었든 제대로 못 들었든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33절입니다. 신명기 4장 우리 33절입니다. 신명기 4장 우리 33절입니다. 신명기 4장 우리 33절입니다. 신명기 4장 우리 33절입니다. 구약 268페이지 절입니다. 우리 세영 씨요, 세영 씨.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음성을 어처럼된 고생은 잘 읽으셨어요. 어휴. 근데 이제 우리 그 세영 씨가 앞으로 3년 뒤에 이제 성경이 우리 곁에 있다면은 성경이 있는 게 엄청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세영 씨가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세영 씨 혀를 풀어요.
내 기능도 풀어요. 자, 그래서 말씀도 더 잘 읽으시는, 또 믿음도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지금까지 찾은 거 있잖아요.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요 다 그래서 영어로 보이스로 돼요. 보이스로 돼 있어. 보이스, 사람의 목소리,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음성을 말해요. 음성. 자, 하나님의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로 들리는 소리로 들린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우리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우리 6장 우리 8절입니다. 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사야 6장 8절, 우리 구약 973페이지 전후입니다. 973페이지 전후입니다. 상단에 페이지가 나옵니다. 973페이지 전후. 이사야 우리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네, 우리 길선님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이 귀로 들리는 소리, 귀로 들리는 소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기 때문에 복수의 우리로 되어 있다. 우리로. 네,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우리 10절입니다. 여러분들 두 눈을 고정해서 말씀을 더 보시기 바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게? 어? 야, 이게 지금, 야, 그렇구나. 우와. 그렇지. 와, 그렇구나. 어? 7절에 8절에 와. 야, 이렇게 읽으셔야지 여러분들. 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런 속도로 나가 올해 나는 성경 1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읽어야지. 속히 이달 일을 두근두근 보이시러 그 찾아를 그쪽 요한에게 보내야 지경지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읽거라. 여러분들 속으로 있잖아. 속으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가능하면 있잖아. 가능하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 읽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 대중교통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속으로 읽으세요. 속으로. 그런데 입으로 소리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내세요. 이 소리라는 게 집중이 돼요. 집중이. 왜냐면 있잖아. 사람의 혀만큼 우리 몸뚱아리 가운데 사람의 혀만큼 간상이 없다. 그래서 이 혀를요. 혀를 말씀에 적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혀를, 그러니까 이 혀로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바뀐다니까.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1장 10절이요. 주의 날에. 예, 이 주의 날 때문에 주일이라는 용어가 생겼겠죠.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지금의 일요일 말이에요. 일요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 귀에. 사도 요한이 이 귀에 들리는 이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소리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엘서 3장 우리 16절 볼까요? 요엘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요엘서 우리 3장 우리 호세아 다음이죠. 우리 호세아 다음. 네, 아모스 전이고요. 네, 다니엘,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입니다. 자, 요엘서 3장 우리 16절입니다. 3장 16절 우리 구약 1274페이지의 전후입니다. 1274페이지의 전후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란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자, 한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수에게 말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들리는 소리가 맞아요. 특히 구약은요 거의 대부분 귀로 들립니다. 귀로. 그런데 있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아이러니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가운데 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